성경은 참 쉽고도 어려운 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떨 때 보면 다 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다시 보면, 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오해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쉽습니다. 그러나 내 지식으로 깨달으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설교를 나름대로 준비를 다 해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이거 설교할 것입니다 준비해놓고 오면은 하나님 다 엎어버립니다. 다시 준비하라. 그건 너의 생각이다.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말씀을 보면서 아 두렵구나 그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볼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아는 게 아닙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도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열어주지만 내가 다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 열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이 그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성전을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했죠? 다 무너질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오늘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았다 말은 이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반대편에 마주대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지리적으로 보면 건너편에 반대편에 맞은편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나오시고 성전 맞은편 반대편에 딱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리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 가장 소중한 종교적 어떤 공간이었습니다. 공간. 그 상징물과 같은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 다 무너질 것이다 했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듣기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분이 그 반성전 신학을 가진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나오고 또 성전 맞은편 반대편에 딱 앉아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여당에 있던 사람이 여당편을 안 들고 야당편에 서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내 편에 있으면 내 편을 들어야 되는데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성전 그 성전 편을 들고 있는 게 아니고 성전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성전 반대편에 앉아 있겠습니까? 성전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배하는 처소, 기도하는 처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사하는 곳,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을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결코 이 성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또 유대인들은 이 법궤는 하나님의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결코 이 법궤가 가는 곳에는 실패가 없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이전보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을 때보다 더 큰 실패를 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론 나라에 파괴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란 자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지켜주는 것이 되지만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면 하나님 떠나시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 5장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칼을
뽑아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리고선 가까이 갔을 때 군대 장관이 와서 탁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묻죠. 당신 내 편이요 남의 편이요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때 나는 너 편도 아니고 남의 편도 아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남북 전쟁할 때 링컨이 전쟁할 때 막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밑에 부하가 이야기했습니다. 장군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미국은 다 같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남과 북이 갈려서 노예제를 찬성하는 기독교인이 있고 반대하는 기독교인이 있고 그럴 때 링컨이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성전 편에 든다? 그 착각입니다. 하나님 늘 교회 편에 있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다. 성전도 버렸고 교회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껍데기거든요. 껍데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지만 이 성전처럼 타락해 버리고 중세 교회처럼 타락하면 하나님은 그 교회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고 그 교회에 오히려 적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걸 지금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그냥 한마디로 마주 대하여 앉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서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서 있는가? 하나님 반대편에서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 편에서 있는가? 하나님 싫어하는 반대편에서 있는가? 즉 교인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 교회의 미래를 두지 않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밀어두지 않고 내가 다 무너뜨려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있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는 거죠. 언제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면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말이라고 하면은 지구가 멸망하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때만을 종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종말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건 최종적인 종말이고 그러나 우리 시대마다 종말은 늘 있어 왔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세례 요한에 와서 이미 종말이 왔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 앞에 와있다. 심판이 와있다. 바로 종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도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0절에도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종말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다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만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벌써 이 시기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그 말을 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난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말은 예수님으로 생각했을 때 종말로 생각한다면 앞에 한 이야기들은 다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때가 가까워왔다면 진짜 가까워야 때를 말하는 거지. 아직도 2000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종말을 우리는 종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말하지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기간 자체가 종말입니다. 종말. 우리는 종말 그 기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이 이런 표현을 쓰냐면은 우리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저는 중국 사람들하고 중국 그 조선족 이야기해 보니까 사고방식이 틀려요. 우리하고 틀립니다. 사고방식이 틀리면 그 사고방식을 이해해야 그들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보통 우리 젊은 사람들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같습니까 틀립니까?
사고방식 틀리잖아요. 사고방식 틀리면 대화가 안 됩니다. 성경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하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금방 우리는 아직도 2000년이 되어도 아니란 일을 금방 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어느 정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고방식이 동사민족이래요. 동사민족 그렇죠. 계시록 할 때 이야기 기억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문장을 표현할 때 나는 밥을 먹었다 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은 먹었다 나는 밥을 그러니까 항상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동사가. 미국에는 나는 먹었다 밥을 그렇죠. 자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는 동사는 제일 뒤에 나오잖아. 나는 어제 어디 가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먹었다 제일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 언어에서는 먹었다가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만큼 동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움직임 상태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움직임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해도 움직임 없으면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 민족이 가지는 독특한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시제라는 개념도 틀립니다. 시제,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거 시간적 개념이잖아요. 이 일을 언제 했느냐, 과거에 했느냐, 지금 하고 있느냐, 미래 할 것이냐 이 시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좀 더 구분되어 있죠. 그렇죠? 완료 시제, 뭐 진행 시제 구분되어 있는데 히브리인들에게 시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단 두 가지 시상이에요. 시상. 그게 뭐냐면은 완료했느냐, 아직 완료하지 않느냐. 그게 완료와 미완료. 동작이 끝나느냐, 아직까지 동작이 끝나지 않느냐. 이걸로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이 우리가 틀려요. 그래서 완료된 것을 늘어나 표현을 하면 과거로 표현하고 완료되지 않은 것은 미래로 표현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일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료된 건 끝나는 건 이미 바꿀 수 없는 건 미래에 될지라도 완료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할 때 세겜성을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이미 완료로 표현해버리죠. 시간적으로 보면 미래의 미래 아직까지 애굽 땅에 있으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준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면 과거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과거는 이미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는 아직도 미리 될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확정적인 일을 말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까워졌다 이런 말은 확정적인 말을 할 때는 비록 미래에 될 일이지만 과거적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은 확정적인 겁니까? 미확정적인 겁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럼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보면 나는 이미 죽었다? 맞는 말입니다. 언젠가 죽게 될 것이지만 그 사람 죽었다고 표현해도 맞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과거의 표현이 되는데 이들의 표현으로 보면 완료가 되기 때문에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살고 있기 때문에 동작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동작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도 아브라함을 기록할 때도 전 세계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75세부터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또 86세부터 99세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또 나중에는 기록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살아있는 기간만 기록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기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기간은 기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CCTV를 보면 녹화를 하면요 24시간 다 녹화되는 게 아닙니다. 동작이 있을 때 움직일 때만 녹화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가까이 왔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졸지 말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늘 우리의 가까이 와 있는 것이고 또 큰 재림뿐 아니고 그 앞에 자그마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심판도 있고 한 교회에도 심판도 있고 교회 중세교회도 심판도 있고 한 나라 기업의 심판도 있고 계속 자잘한 이런 심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에 대한 생각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오는 게 좋습니까? 안 오는 게 좋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게 좋겠습니까? 안 무너지는 게 좋겠습니까?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무너지는 게 이게 부정적이고 아주 안 좋은 거죠. 근데 기독교인들을 봤을 때는 무너져야 됩니다.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성전 무너져야 뭘 합니까? 새로운 성전을 짓게 되잖아요. 자, 죽음이라는 것도 어떤 사람의 보기에는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의 보기에는 긍정적인 생각이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죽음은 심판이고 끝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복이라고 했잖아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가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종말의 때가 되면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죠. 왜? 헌 것이 옛것이 파괴돼야 새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새것을 주기 위해서 헌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 다 무너뜨릴 때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저것이 무너지고 새로운 건물을 지으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 살 그럴 기대감을 가지잖아요. 외것이 다 무너지는 것이 종말이고 이것이 무너질 때 새것이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파괴에 대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고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종말이 틀린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마태복음 이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주여,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요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 복음서의 내용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과 통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은 작은 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종말의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 출현하고 난리와 난리가 나고 지진이 나고 또 핍박하고 이런 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나면 곧 예수님 재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마가복음하고 계시록 어떤 측면에서 같은 측면에서 보는 거죠. 이게 최종적인 재림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에게서 가까이 있는 것입니까? 멀리 있는 겁니까? 멀리 있는 사건이 되는 거죠. 멀리 있으면 우리가 조금 긴장을 합니까? 긴장을 놓습니까? 긴장을 좀 놓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늘 죽음에 대해서 긴장하고 삽니까? 죽는다는 사실 잊어버리고 삽니까?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왜? 너무 멀리 있으면 죽음이 기정사실이 된 것이라도 긴장을 늦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에 대해서 긴장감을 좀 늦추게 할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요 해석은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이야기한다. 문자 그대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이야기한 게 뭐였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했을 때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무슨 때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AD 70년대 그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로 봤을 때는 그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들로 봤을 때는 미래의 사건이잖아요. 다시 이들은 미래의 사건이 우리들은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이. 우리로 봤을 때 지나간 일이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성 멸망은 로마의 멸망이거든요. 그럼 그들은 사건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말씀으로 해석하면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고 미래적인 말씀으로 해석하면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긴장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해 놓을 필요가 없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멸망한 사건을 두고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때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언제 드러난다는 겁니까? 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 드러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쓸 때와 요 사건은 그러니까 1400년의 기간이 있어요. 1400년. 그럼 이 성경 기록된 우리와는 또 몇 년의 기간이 있겠습니까? 2000년의 기록된 기간이 있죠. 또 그 사건은 원사건하고는 3400년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아주 먼 옛날 호랑이 담배 먹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왜 배워야 되고 왜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 사건은 출애굽한 백성들의 사건은 신약시대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고 신약시대에 일어난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사건으로 단지만 볼 수 없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마가복음하고 계시록하고 같은 측면에서 보는 것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보면 맞는 일이지만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른 때는 언제라고 했습니까? 성전이 무너지는 때이죠. 요한 계시록의 심판 때 언제입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복음서가 말하는 말세는 언제냐면은 유대교를 무너뜨리는 때입니다. 타락한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이 말하는 그때는 큰 성 바벨론 세상을 멸망시키는 그런 때입니다. 심판하는 측면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조금 다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은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고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잖아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 선지자,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정치 권력들이죠. 정치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때 1차적으로는 뭐부터 심판한다는 겁니까? 거짓 종교인들을 먼저 심판하는 것입니다. 거짓 종교인들은 종교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제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치,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하고 이 복음서는 차이가 바로 그 차이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다르다. 심판의 대상.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냥 이 복음서를 그냥 계시록과 같이 막 결부시켜 보는 것은 큰 틀에서 심판이라는 측면에서는 같은데 구체적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심판하면 뭘만 생각합니까? 세상만 심판한다고 보죠. 아닙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회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주장이었고 세 번째는 요 사건은 뭘 의미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리라 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이 건물이 4, 50년 지은 건물인데 어떻게 당신이 하루 만에 사흘 안에 이렇게 했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자기 육체를 두고 한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이 모형적인 그 성전. 근데 그 성전의 실체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말해요. 육체. 육체. 그러면 이 모형적인 성전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이 성전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실체로서 뭐가 되냐면 자기 몸이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성경 기록된 거 보셨습니까?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이 어두워진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계시록에도 그렇고 복음서에도 큰 지진이 나며 난리와 난리가 나며 또 그런 사건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바로 종말입니다. 종말. 예수님의 육신의 육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뭘 하기 위해서?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왜 성전을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새로운 성전을 오순절 날 성령님을 원해서 새 성전을 짓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것도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흐렸다. 이게 일반적인 보통 해석입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유대인들의 측면을 봤을 때는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성전으로서 기능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껍데기 성전이 있지만 안에 실질적인 기능은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기 어모 가다 보면은 그 산 위에
아주 대학을 짓다가 만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한 건물입니다. 안에 들어가는 그럼 어떻겠습니까? 제가 들어가보진 않았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죠? 이미 그 건물로서의 기능은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휘장을 찢었다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는 하나님 버렸다. 더 이상 그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그 파괴는 역사적으로 AD 70년에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 종말이라는 시간이 마가복음과 계시록을 동일한 지점에 놓고 동일한 사건을 보는 것. 이거는 뭐 최종적인 큰 틀에서 보면 맞지만 세밀한 부분에서는 조금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이 틀려요. 대상. 이 복음서의 심판의 대상은 거짓 종교인들, 가짜 성전, 이 타락한 종교를 무너뜨리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큰 성 바빌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거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과거적인 해석.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때 일어난 사건이다.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맞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과거에 일어난 일은 과거의 사실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 육체에 찢어버림으로 해서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의 기능을 이제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계속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무너뜨립니다. 그게 돈이면 돈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자식을 무너뜨릴 수도 있고 이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진짜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 먼 미래에 닥칠 그 종말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성전으로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야 하나님 참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교회가 아닌 자들 어떻게 합니까? 들추어내가지고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 교회 문을 다 닫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성전문을 내가 닫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문을 닫으면서 왜 하나님 문을 닫게 하실까 깊이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 심판은 신천지에 대한 심판만 아니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봐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릴 때가 아닌가.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진짜 하나님을 모셔야 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돈을 모시고 우상을 모시고 이렇게 되면은 예수님 경고처럼 무너뜨리시는구나. 무너뜨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무너뜨리려고 발버둥을 쳐야 됩니까? 순순히 다 무너져야 됩니까? 무너져야 새로운 건물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우리 안에 왜 성전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거짓된 우상의 성전을 무너뜨려야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성전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사건은 미래에 되어질 일만도 아니고 과거에 되어진 일도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삶 가운데서 외 것을 벗어버리고 부패한 것을 무너뜨려버리고 새 것을 자꾸 담아드릴 때 진짜 종말이 오면 진짜 재림이 오면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